찢으러 왔습니다. 살살. 어머, 이건 봐야 해. 어?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사드려야겠다. 놔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가서. 아프세요? 저요? 네. 인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프시긴 하세요? 주무실 수 있으세요 혹시? 아, 저는 고수니까 가능해요. 그럼 자주세요. 저는 자부해요. 약간 제가 일자는 꽤 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식곡무술 검정띠라서. 아! 혹시 요거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요거 하시는 거예요? 요거? 자, 요게 이제 기초고 쪼또님은 요거를 하실 거예요. 아, 네. 뒤꿈치 잡아주시고 양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안 아프세요? 저요? 아파요. 엉덩이 들어주시고요. 갈 수 있는 만큼 한번 쭉 바닥을 밀어볼게요. 아까처럼 발가락 들어주신 상태로 팔꿈치는 그냥 대주시면 돼요. 네. 바닥에, 그쵸? 네. 지금 괜찮아요? 여기까지. 측정 47 나왔어요. 쭉 나와볼게요. 앞으로 쭉 나가. 걸어가요.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나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 저기 자국 보여요? 어떤 자국? 다리 네, 자국. 아, 네. 저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적이에요. 저기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거무숨으로 한 건 보여요? 실제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왜 다리를 찢으러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혹시? 저요? 예, 여행. 다리 찢기는 없어요? 네, 네. 다리를 찢고 나는 버킷리스트야 이거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짓이야, 나 쓸게요. 회사원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원활하게 하체 순환도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의 운동할 때 원하는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찢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들으시려고. 진짜요? 네. 부기용화 아니에요? 부기용화 아니에요? 아니, 부기용화. 얼마 정도 하면 완찢할 수 있어요? 최소가 4주, 최대가 36주 정도. 진짜로 사람들이 다 찢고 가시나요? 120명 중에 80명 정도는 찢습니다. 완찢을 한다고요? 그럼? 네, 완찢을. 저를 믿어야 돼요. 네. 벌써부터 안 믿고 있잖아요. 아플 것 같은데? 네, 많이 아파요. 여기서. 아, 너무 아파요. 우두거리죠 여기. 여기를 많이 풀면 돼요. 저. 10번 할 거예요. 10번 세요. 6, 7, 8, 9, 10. 좀 참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리 찢다가 멍드는 거 아시죠? 멍들 거 같은데? 요걸로 절대 안 들어요. 회사 학교 알아봐야겠다. 개구리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 자세. 아. 이 개구리 자세는 처음 봤네요, 저는. 양쪽 무릎은 최대한 무릎이 여기 선의 기준으로 해서 붙여보실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걸어나가볼게요. 팔도 같이, 같이. 오케이. 아, 너무 아파. 이거 진짜 죽어. 그러면 애프터 한번 봐볼까요? 변화 있을 것 같아요? 믿으라 했죠? 자, 해볼게요. 네. 호흡 후 내뱉어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선생님 믿습니다. 다시 복부 말면서 뒤로 오시고요. 아! 다시 그만! 아니요, 허리 펴면서 앞으로 가볼까요? 41cm까지 내려가요. 네. 그만! 자, 그대로 앞으로 만족해요. 쭉 나가볼게요. 아까보다 좀 어때요? 꾸준히 한다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다리를 왜 찢은 줄 아시나요? 아니. 저는 에어로빅 체조 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다리를 찢었을 때는 찢어주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찢다가 많이 다쳐봤어요. 이 사람들이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재밌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부장님. 자, 바닥 잡아볼게요. 촬영 스태프 더 늘려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그냥. 야, 이거 야!